이 질문은 간단하게 자유놀이 아이들에게 좋다. 자,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단이다. 가르치는 수단이다. 이걸 또 사용식 동사로 쓰여서 이 동명사가 아이오 듀오가 와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아이들이 not hopeless, 무기력하지 않다, 좋다. 한마디로, 그지? 자유놀이 좋다. 끝. 자, 자유놀이를 통해서, 근데 away from adults니까 성인들과 떨어져서 아이들은 정말로, 이거 강조제, 정말 정말 가진다, 통제력을 가진다, 플러스네. 그리고 연습할 수 있다, 발휘하는 것을, 이 통제력을, 플러스네. 그리고 또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운다, 그들만의 결정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는 걸 배운다, 플러스. 그리고 learn to make, learn to solve, 이렇게 learn to create 이렇게 되는 거야. learn to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 1, 2, 3, 4 이렇게. 그래서 배운다, 푸는 것을, 그들만의 문제들을 플러스고, 배운다, 만들고 따르는 것을, 규칙을 플러스지. 그리고 잘 지낸다. 잘 지내는 것을 배운다. 다른 사람들과 as equals 하면 동등한 사람, 동등한 것, 이런 것들, 여기서 사람, 동등한 사람으로서 잘 지낸다. 모모보다는 오히려지. 마이너스보다는 오히려 플러스겠지. 복종적이고 반항적인 아랫사람, 부하라기보다는 오히려 동등한 사람으로서 잘 지낸다. 이것도 뭐 자유놀이잖아. 야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줍니다. 이거 더즈 아니다, 그지? 스펠링 봐봐. DOSE야, 주다라는 뜻이야. 줍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적절한 양의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배운다, 플러스 의문사 투부 정사가 목적으로 쓰였지.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그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사회 놀이를 통해, 이거 자유놀이 말하는 거잖아. 아이들은 배운다, 어떻게 협상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는지 두려움을, 그리고 주관되지 발생하는 갈등에서부터 발생하는. 그리고 스펠링 잘 보세요. 여기 알다, A가 요 뒤로 가면 타동사가 되는 거야. 다른 뜻이에요. 스펠링 잘 보고. 그리고 아무도, 이런 교훈들 중 아무것도 가르쳐질 수 없다, 이거지.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이런 자유놀이는 말로 못 배워, 이 말이잖아. 이런 교훈은 가르쳐질 수 없다,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도. 그 어떤 교훈도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가르쳐질 수는 없다. 즉, 그것들은 배워질 수 있다. 이거 순화, 어, 저, 뭐, 지금 뭐 말하는 거야? 교훈들 말하는 거지. 이런 교훈들은 배워질 수 있다, 오직 통해서만, 경험을 통해서만. 언어적 말로는 못 가르쳐, 직접 해봐야 돼, 이렇게 자유놀이를 통해서. 그거 콤마 있지. 근데 이건 목적어가 없지. 그럼 목적격 관계되면서 내 계속적 문법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그리고 그것은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것은 주어가 없을 때, 주관되일 때고, 이거는 목적어가 없잖아. 다시, 그러면은 그 교훈들은 배워질 수 있다, 오직 통해서만, 경험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것을, 그 경험을 자유놀이가 제공한다.